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하차 중이죠? 그냥 보시기에는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좀 무거워 보이지만 두 발에 틀 한 번에 떴는데 무게가 간당간당 합니다. 일단 발을 깊숙이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간당간당 할 때는 바로 이 마스트를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마스트를 내리면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내려가면서 거꾸로 쏟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화물차 쪽으로 지게차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갖고 약간 언덕진 곳을 보고 내려야 돼요. 지금 내리면 쏟아진다고요, 중심이. 근데도 이걸 모르는 저 화물차 사장님이 자꾸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리면 위험한데. 결국은 제가 폭발을 해서 한마디 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저 위에 지금 톤백 하나 내려놓은 거 있죠? 저 인도 위에서 처음에 한 파레트 내렸는데 말도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내리라고 해갖고선 조금 지금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인데 우리 화물차 사장님이 자꾸 내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뻥 터져버리더라고요. 보도블록이 젖어서 그런지 두 파레트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갖고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도블록을 지금 저 인도 위로 올려놓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지금 여기 올라가다 보면 맨홀도 저 인도형 맨홀은 엄청 약하거든요. 지게차가 이거 보도블록 들고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깨져버려요. 그리고 땅도 올라가는 땅도 경사가 져 있어갖고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이 보도블록이 엄청 기울어갖고 아차하면 우르르 쏟아지고 말죠. 그리고 대부분 인도 위에는 이렇게 이단 적재를 하지 않습니다. 행인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행동이죠. 현재 지금 여기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선 다시 깔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위험하게 올라갔고 여기 지금 보도블록도 비에 젖어갖고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게차 한번 밟을 때마다. 물론 교체할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 보도블록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지게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보도블록 저 뒤로 더 밀어도 이 화물차가 네 대나 되기 때문에 다 쌓을 공간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또 일을 시키고 있네요. 여기서 저 뒤로? 그럼 몇 개 묻나요? 지금 올라오는 데인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보도블록 하시는 분들하고는 일 시키는 방법이 좀 틀리더라고요. 많이 틀려요, 틀려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현장 그 다음날 하루 더 하고 제 지게차 발을 뺐어요. 지금은 아마 다른 지게차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요 작업은 아무 쓸데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동영상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좁은 인도 위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뭐 소화전에 가로등에 무슨 게시판에 맨홀 뚜껑에 뭐 굉장히 장애물이 많은 곳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그 보도블록 가는 곳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 보도블록 내려러 왔을 때부터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형님 나중에 지금 이것부터 내리고 지금 하차할 차가 네 대나 되는데 지금 이거 여기서 이거 씨름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미리미리 저 안에다 갖다 내놓았어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자꾸 옮겨 놓으라고. 아 참. 그냥 딱 봐도 저 위에 공간에 네 대 분량이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보도블록 완전히 막아놓고 사람들이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저 반쪽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곳이에요, 현재도. 도대체 여기다가 어떻게다 쌓겠다고 그러는 건지. 지금 또 바로 여기가 버스 정거장이고 횡단보도이고 뭐 좌회전차랑 우회전차랑 엄청 많은 곳이에요. 이곳 올라가는 곳은 정말 위험해요. 이 보도블럭이 완전히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버리거든요. 아차 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 지게차 부르시는 분들은 지게차 특성을 알아야 돼요. 보통 이런 보도블럭 하차하려면은 도로에서 길을 갔다가 이게 차선은 최소한 막아줘야 돼요. 지게차 작업 공간만이요. 그럼 화물차 공간까지 총 3개 차선을 막아야 되거든요. 화물차 1차선, 지게차 2차선 잡아먹으면은, 그래서 빡빡한 공간이에요. 진짜 널널하게 작업하려면은 4차선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게차가 진짜 편리하게 일을 하려면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화물차 서 있는 공간까지 하고 3차선을 통제를 해버려야 돼요. 물론 완전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 정거장처럼 약간 넓은 곳이나 그런 도로 휴식쉼터 같은데 그런 데서 하차를 해갖고 운반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약간 버스 정거장이라 한 차선 정도 더 있는 차선이에요. 여기서 지금 신호등 끊기는 거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여기 또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갖고 사람들 통행량이 상당한 곳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인도에 이렇게 싼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조건 이단 적재 못하게 했었거든요. 여기는 또 이단 적재를 하라고 하니까 참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보도블럭이는 땅이 엄청 물러요. 비가 온 상태에서 지게차가 밟아놨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교체한다 그래도 지면 상태가 약한데 여기다 이단 쌓게 되면 어떻겠어요? 이 도로가 정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복잡한 데서도 그 크게 스트레스 받고 일하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정확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어느 정도 물량이 여기 어떻게 쌓일 거라는 게 전혀 생각이 없는 곳이죠. 맨 첫날 경계서 온날 그날이 진짜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날 솔직히 저는 여기 아예 현장에 시작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경계석 싣고 온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분 보고선 제가 발걷고 일을 시작한 거죠. 제가 또 이거 안 그거 안 내려주고 가면 그분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침 바쁜 시간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 코를 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날 가보니까 25도는 경계석 한차 싣고 왔는데 이 하차 지점을 찝어주질 못해요. 엉뚱하게 그냥 이런 데다 대놓고서 그냥 내리라 그러고 한개 차선만 막아주고 지게차로다가 경계석을 내리라고 하고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이거 말로 진짜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그 함차 사장님하고 너무 어이없어갖고선 할 말을 잃었었죠. 한쪽 신호가 길어갖고 정체되는 그 약간 작은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 사거리에 그 25도 차를 세워놓고 하차를 하라 그러는데 이분들 말씀대로 하면 그 사거리를 차가 꽉 막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거 색깔 다른 자재거든요? 요거 다른 데다 써야 돼요. 이 안에 처박아버리면 나중에 이거 골라 쓰려면은 앞에 거다 꺼내야지 저거 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게차 부르고 자재차 오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다 내리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자재 발주하기 전에 공 작업하면서 어디서 이거 하차를 해갖고 어디서 운반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는 이게 머릿속에 좀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 데나 화물차 세워놓고 지게차로 내리라 그러질 않나. 첫날 그 고생했으면은 좀더 생각한 게 뭐냐면요. 저렇게 차 지금 앞에 있는 저렇게 세워놓고선 저보고 인도 위에서 하차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게 답 나오겠습니까? 인도 위에서 저게 하차가 됩니까? 저게 지게차 움직일 공간도 있는데 왜 저렇게 장애물이 많은데 어디서 뭘 어떻게 하차를 합니까? 지금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곳은 차량 통행도 많지만 행인들도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인데 지금 행인들하고 저하고 서로 그냥 알아서 피해 다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지금 저기 도로에 두 명이 서갖고 차만 바라볼 게 아니고 한 명은 분명히 다니는 그 행인을 통제하거나 저 지게차를 봐주셔야 돼요. 물론 바짝 붙어서 봐주는 건또 절대 안 되고요. 이건 인도에 뭐 소화전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런 걸 봐주고 또 후진할 때 내가 그거 보면서 오면은 뒤에 사람 다니는 거못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두 분이 저 앞에 다서 있죠? 저기 서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 동영상 작업하면서 웬만하면 그 네가티브적인 그런 작업 영상 올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긴 지금 너무 답답해갖고 이거는 진짜 안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자, 저 작업에 두 명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지금 한 사람이 무조건 인도 쪽에 봐줘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현장에서 발을 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은 100%이 지게차 잘못은 몰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 집은. 이거 저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곳인데 이거 그 신호수가 차량만 바라보고 저기 둘다 저기 서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도블록 여기 운반하다 여기서는 언제든지 지금 쏟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안 비켜주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빵한번 했다가 엄청 욕 얻어먹었거든요. 그 신호수 분이 통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나날이 지금 이제 여기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이 3일째인가 4일째인가 그런데 아 정말 이제 못해 먹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전에 제가 보도블록 내린 영상도 몇번 올렸었는데 그쪽 분들은 여기보다 훨씬 복잡한 도로였거든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았어요. 물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되게 좀 편하게 작업을 하게 해줬어요. 어쨌든 빨리 여기도 무사히 하고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일인데 열심히 해봐야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요구사항만 제가 많으면은 말만 많은 놈이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괜히 제가 얘기 더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일하러 와갖고 싸워서 해야 될까요? 그냥 일을 해야죠. 빨리 하고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보도블록 싣고는 여기 화물차 사인인데 제가 몇년 동안 같이 내리시는 분이에요. 다 얼굴들 지금 나직은 분들이죠. 아마 그분들도 이거 어디서 하차해야 될지 황당했을 거예요.
이제 점점 쌀 데도 없어져가고 이 도로는 지금 지게차가 밟은 대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집안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도블록도 울룩불룩 지금 올라와 있어갖고 지게차가 똑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상태로는 내리질 못해요. 바닥이 얼룩불룩했고 지게발이 바닥에 닿았고 발도 안 빠지고 아주 개판이에요. 이제 한두 번만 올라가면 더 이상 싸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데서 진짜 이렇게 발 한번 꽂는 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이제 오른쪽이 더 이상 쌓지 못하니까 왼쪽으로 쌓아야 되는데 왼쪽에 또 아까 옮겨놓은 걸또 다시 다 옮겨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 헌일한 거죠, 지금까지 저 앞에 것들은. 이것도 다시 발을 꽂아야 되는데 발을 꽂을 수가 없어요. 땅이 비탈해지고 울퉁불퉁하고 지금 지게차가 수평으로 발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일단 안에 거부터 일단 옮겨보겠습니다. 이걸 저 안에다 밀어놓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니, 화물차 네 대면은 딱 봐도 물량이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야지만 저 끝까지 가고 만약에 일단만 싸게 되면 또이 공간도 부족하니까 다른 공간을 물색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이 중간에다 왜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중간에 쌓아놨던 거 다시 빼갖고 안으로 밀려니까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별로 좋지가 않죠. 바닥도 고르지가 않아갖고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팔레트 발꽂을 때 엄청 애를 먹었어요. 하여간 2단으로 쌓으니까 일단 2단으로 쌓고 봅니다. 지금 저 신호수분처럼 지게차 발 쫓아오시면 안 돼요. 발이 얼마나 위험한데. 이런 일한 번에 안 하고 또한거 다시 하고 하면 정말 이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죠. 일단 고작업 끝내고 다시 또 하차 들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화물차 사장님. 이거 신호수도 있고 반장님도 있고 소장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하차할 수도 없고 이건 노래하는 대로 하차해놨다가 또다시 옮기기 바쁘고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지게차를 부르기 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은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라도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뭐 닥치는 대로 해버리는 건가요 이런 거? 이런 거 도로에서 진짜 보도블록 하차하고 경계서 하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를 하는지 참. 지금 한 사람은 신호를 계속 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다 저기서 무슨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날 정지시키든지.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그 흔들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맨홀은 그대로 있고 그 주위에 보도블록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낮아지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참다 참다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더 이상 올라가면은 이거 보도블록 다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어디 이 밖에 차선에다가 그냥 하차하자고요. 어차피 지금 한개 차선은 막아놓고 저기에서부터 포크레인이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차피 막아놓는 도로인데 이거를 싸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 다른 데도 작업할 때다 그렇게 해요. 어차피 한개 차선은 작업 공간을 막아놨으면은 거기다 보도블록 쭉 깔아놓고 작업 끝나면 밤에 또 다시 인도로 올려놓고 다시 또 도로 터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저께 밤에도 오다 보니까 그냥 막아놨더라고요. 뭐 자재도 그냥 많이 싸놓은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이 도로에다가 이 가에 딱 붙여서 하차했으면은 요거 4대 하차하는데 금방 끝나요.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어차피 운반할 거잖아요. 내려놓고서. 저기 1차선은 안 잡아놓고 작업을 하는 건 몰라도 여기는 일 끝날 때까지 계속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껏 잡아놔요. 저도 어제 밤에 어디 갔다 오다 일로 들어왔는데 엄청 막히고 불편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더 막혔겠죠? 그건 제가 뭐 공사 관계자가 아니지만 저도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치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이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왜저 인도 위에다가 저걸 올려놓을까요? 지금 횡단보도 왼쪽에 있는 분은 또 제가 또 아는 동네 형님을 만났어요. 또 자꾸 말 시키시네요. 형 반갑긴 한데 제가 지금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요. 빨리 가세요. 저형 가지도 않고 있네요. 어쨌든 이 현장은 정말 제가 나중에 발을 뺍니다. 하루 더 하고. 그건 나중에 왜 그렇게 발을 빼게 됐는지 영상을 올려드릴까 말까 지금 심각히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발을 빼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영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방 내리고 금방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를. 이것도 충분히 2단 쌀 필요도 없어요.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현재. 지금처럼 이 자재 싣고 온 화물차들을 여기다 이렇게 대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 대놓고 한차 내리고 때쯤 돼서 한차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기다 막아버리니까 제 시야도 가리고 차량도 막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또이 공간도 없어지고 지금 아까 그 화물차가 없었으면은 이걸 더 안으로 더 이쪽으로 더 밀어놨겠죠 이 자재들을. 이거 공간 활용만 잘했으면은 이거 일하는데 되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장비 요금도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인도 위에 올리는 거 다음날 또다 빼서 올려야 되잖아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한 차선 잡아놓은 거 밤새껏 잡아놓고 그 다음날에 잡아놓고 계속 잡아놓고 있어요. 그럼 그빈 공간에다가 이 보도블록 깔아버리면은 얼마나 한가치고 좋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출퇴근 시간에 저녁 때 퇴근할 때 조금 남은 보도블록은 잠깐 인도 위에 올려놨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작업할 때 꺼내서 배분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냥 마냥 그 차선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적재하게 되면은 그 안전 뭐 선부터 시작해서 라바콘에 뭐 반짝반짝 야광 등에 엄청나게 안전 조치 취해놓고선 하는데 제 야간에 여기 돌아다 지나가 봤는데 그게 안돼 있어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영상 구독자만이라도요 이 지게차 부르기 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불러야 돼요. 그냥 화물차 자주 싣고 오고 지게차 부르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우왕좌왕하는 데 가서 자꾸 얘기해봤자 잔소리 대망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 계획은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곳은 처음에 얘기가 안 통하면은 그냥 발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늘 하고 다음날까지 하고 발을 뺐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 시키는 곳이 있고 안전하게 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점점 스트레스도 쌓여가고 마음이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작은 일에도 부딪히게 되고 그 일이 폭발하면은 곧 싸움이 되면서 거기서 일이 끝나게 되는 거죠. 물론 현장에서 싸우는 일이 뭐 한두 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작업하기가 힘들어져요, 서로 간에. 어쨌든 오늘은 그나마 무사하게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굉장히 많았지만 뭐 사고 안 나고 하차했죠. 그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비도 오는 날이었는데요. 어쨌든 같이 작업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화물차 사장님도 그렇고 반장님도 그렇고 또 신호해주는 신호수도 그렇고 무사히 끝났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제가 지게차 여기 현장 발뺀 그 동영상을 올릴까요 말까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